뭐 자율연수 휴직은 제가 교직에서 가장 보람있는 쉬고 싶은데 뭐 아파야죠? 마음이 아픈데 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중단 넣어야죠. 그래 그거 안 돼.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좀 쉬게 해달라. 그래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연수 휴직 그거는 20년 이상 쉬면 되고 근데 앞으로 10년 이상인가? 선생님 파트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앞으로 더 파트 되실 거예요. 무급이라는 것들이 아쉬우겠지만 조혜영 교수라는 건 그 보험료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공약 세울 때 애를 써주시더라고요. 제발 돈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나중에 무급이 다음에 제일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.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자율연수 휴직 때 굉장히 참 이 책들이 다 그 상품들이 손해만 본 건 아니죠. 2천만 원짜리 적금을 깼어요. 교환을 하지. 근데 그걸 깼지. 집사람도 뭐 손가락 빨고 사다 보면 이거 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몇 배 벌었거든요. 저 중국 때까지 인생 나왔는데 이제는 몇 배는 벌었거든요. 무급이라는 거가 더 치명적인 게 있어. 아니, 계속 물어보지. 그게 다르죠. 이 2년을 봄에 홍콩 갔더니 홍콩 가버렸어. 가을에 동유럽 가서 또 홍콩 갔어. 세상에, 우리는 여태까지 방학을 그렇게 노는 게 아닌가. 그러나 이제 그 인연이 복학을 한 복지를 하니까. 주위에 5만 대면 어디, 어디 놀러 가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분을 그냥 나 그만 듣게 그랬어요.